치과위생사국가시험 출제유형 문제집 제6회 2교시 87번 문제입니다. 치주수술을 하고 나서의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염증 반응에 의한 부종은 수술 다음 날에 소실된다. 수술 다음 날은 아니고 보통은 만 48시간 이후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2번, 일시적 균열증인 경우에 3일간 항생제를 복용한다. 일시적 균열증인 경우에 3일은 아니고요. 조금 더, 보통은 일주일 정도의 항생제 복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유동식 섭취를 위해서 빨대를 사용한다. 빨대를 사용하면 음압이 생기기 때문에 지혈이지 않죠. 그래서 유동식은 좋지만 빨대 사용은 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 클로렉시딘 가글을 장기간 사용한다. 장기간 사용하시면 입안에 착색도 되고 입맛도 조금 둔해지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단기간 사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번, 수술 당일에 오한이 올수 있다. 그쵸. 이렇게 몸살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87번의 정답은 5번이 적합합니다.